지난 수요일부터 어제, 이제 오늘 마지막 저녁입니다. 그동안 말씀의 은혜에 푹 적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이재철 목사님 나오실 때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라는 뜻에서 우리 박수로 맞이해 드릴까요? 만약에 오늘 밤이 그 날이라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 날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만약 이 밤이 그 밤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겠습니까? 맞아, 오늘이 마지막 그 날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으로 사람들과 헤어지겠습니까? 그 날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수 없는 날입니다. 그 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더 이상 할수 없는 날입니다. 그 날은 하고 싶은 일을 더 이상 할수 없는 날입니다. 그 날은 예고 없이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한자로 죽을 사자를 파자 하면 세 글자가 됩니다. 한 일자, 저녁 밤을 가리키는 석자, 비수 비자가 됩니다. 그 날은 한밤중의 비수처럼 날아옵니다. 만약에 태양이 자결하는 대낮에 비수가 날아오면 비수를 보고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우 사방이 캄캄한 밤에 비수가 날아오면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그날은 비수처럼 날아옵니다. 그날은 후회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입니다. 한 교우님이 작년 연말에 홍콩에 다녀오시는 길에 비행기 속에서 바로 옆자리에 한 유대인 여인과 함께 동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한 뒤에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을 듣고 당신도 회당에 나갑니까? 교우님이 물었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기를 자기는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아들이 한명 있는데 그 아들만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까닭에 매주 회당 모임에 열심히 참여시킨다고 했습니다. 왜 당신은 나가지 않느냐고 하자 자기에는 종교도 신도 자기는 별 관심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우님이 자기 가방 속에서 영어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영어로 읽어드렸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히브리서 구절을 읽자마자 그 유대인 여자가 이 교우님이 본문을 다 읽기도 전에 얼굴 색을 변하며 버럭 화를 내었습니다. 심판 따위 하는 하나님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이 세상에서 정의롭고 바른 삶을 살아도 모든 사람을 구별 없이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불의한 하나님이냐고요. 그런 하나님은 알고 싶지 않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흔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듯이 성경에 나오는 심판이라는 말을 형벌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우님이 평소에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분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길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형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샘하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샘하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의롭고 바르고 바른 삶을 끊임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분의 말을 듣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이분을 향해서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태인이 교우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동안에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은 약 8,800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5,800개의 헬라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단어 8,800개, 헬라어 단어 5,800개를 합치면 14,600개의 단어입니다. 그 숱한 단어 가운데에 성경에는 평등, equality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모든 생명의 가치는 다 똑같습니다. 평등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평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시는 하나님은 이퀄리티가 아니라 에쿼티,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샘하시고 우리가 산 대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상 주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세 가지의 핵심을 일깨워줍니다.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인침을 받았으므로 지금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상 주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샘하시고 우리 삶의 결과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상을 받지 못하리라, 아버지의 상을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상을 위해서 자기의 평생을 내던지고 결국 참수형마저도 감수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라.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쉽게 말을 합니까? 그런데 프랑스의 군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천주교로 개종하고 사하라 사막에서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언하다가 사하라 원주민에게 총을 맞고 순교한 샤를르 푸코라고 하는 분은 사하라의 불꽃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샤를르 푸코는 이렇게 자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곁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금 내 일터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내 일터에서 불의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내 상관 모르게 어떻게 악과 타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법을, 정의를 짓밟을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의 삶과는 상반되는 삶을 거리낌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라. 두 번째로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라.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줍니다. 너희들 이 숙제 잘해오면 선생님이 상으로 이 노트 줄게. 아이들이 그 상을 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숙제합니까? 그러나 그 아이들 머리가 커져 보십시오. 노트북과 저 정도는 나도 살 수 있어. 그 상 우습습니다. 내가 커지면, 선생보다 내가 커지면 선생이 내거는 상이 우습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상을 우습게 여깁니다. 왜?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상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처럼 설렁설렁 사는 사람과 주님의 도를 쫓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똑같은 평가를 받는다면 그 하나님이 과연 정의의 하나님입니까? 결코 정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세속주의에 물들어가는가? 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가? 궁극적으로 그날이 왔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셈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상주심에 대한 믿음도 소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 하나님의 셈하심, 그 평가를 믿을 때만 내가 포기할 것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셈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습니다. 만약에 그건 믿지 않는다면 저도 제 살고 싶은 대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세마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세마심의 근거는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셈하심의 근거는 바로 내 자신의 삶입니다. 그래서 무릇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나이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어느 날 밤 비수처럼 내게 날아올 그 날을 의식하면서 그 날을 준비하고 내 자신을 매일매일 성찰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날 어두운데 쫓겨나 이를 갈며 울지도 않을 것이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가 친형제처럼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선교사님 가운데에 잠비아에 계시는 조남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본래 서울 KBS에서 근무하시다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스스로 사직한 뒤에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리고 탄자니아를 거쳐서 지금 잠비아에서 사역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세워서 사역하지 않고 아프리카에 간 이후로 지금까지 다른 선교사님을 뒤에서 돕는 선교사역을 소리 없이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작년 말에 서울에 잠시 나왔다가 그분이 나온 것을 안 KBS 신우회가 그분을 모셔서 설교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 선교사님이 자신이 과거에 몸담았던 KBS를 찾아가서 신우회 회원들에게 설교한 뒤에 잠비아로 돌아가시면서 신우회 회원들에게 설교했던 설교문을 제게 주고 가셨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설교문을 제게 주고 간 것은 자신이 이렇게 설교했노라고 내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평소에 제 책과 제 책을 읽고 제 테이프를 들으면서 자기가 배우고 깨달았던 것을 묶어서 설교해서 나한테 이렇게 내가 배워서 설교했습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교문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 설교문의 뒷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나에게 죽음이 임한다면 나는 그 죽음을 정말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내세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죽음은 두렵고 피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재수 없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진지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혼은 더욱 맑아지기 마련입니다. 이재철 목사의 설교에 의하면 지방에 있는 가톨릭 사제들을 위한 묘지 입구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내 차례. 동료 사제의 시신을 메고 이 글을 눈으로 마음으로 읽으며 그 공동묘지를 드나드는 사제들의 삶은 얼마나 진지해지겠습니까? 또 터키의 공동묘지에는 이런 비문도 있다고 합니다.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 지나온 삶을 앞으로 남은 삶을 얼마나 숙연하게 해주는 글인지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보다 더 중요한 자리는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죽음 이후의 삶을, 공동묘지 너머의 삶을 얼마나 나누고 있습니까? 공동묘지를 넘어서지 못하는 믿음으로는 눈에 보이는 그 너머의 삶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내일은 내 차례요. 그 다음 날은 너 차례요. 또 그 다음 날은 우리들 차례인데 무슨 욕심낼 것이 그렇게도 많습니까? 왜 그렇게도 움켜줄 것이 많습니까? 움켜잡으면 잡을수록
배고픔과 허무감만 더 커지는데도 말입니다. 사람을 욕심에서 벗어나 속되지 않게 해주는 분명한 것으로는 내세에 대한 소망만 한 것이 없습니다. 이 소망이 희미하다면 영적 오지 중의 오지인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평생 짝퉁 그리스도인으로 평생 불구자이면서도 아닌 것처럼 스스로 속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생명처럼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순간까지 무엇에 주리고 목말라 해왔습니까? 복음에 주리고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재산은 지켰지만 깨어진 가정은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은 지켰지만 영적으로 중환자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노후 대책은 철저하게 세웠는데 영혼의 최종 대책은 전무하지 않습니까? 주일은 꼬박꼬박 지키면서 열심히 헌금도 했지만 삶 속에서는 진리의 생명력이 없이 거짓된 기쁨으로, 거짓된 평안으로, 거짓된 감격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속의 천박한 것들에는 목숨을 걸면서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사는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내가 정말 포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내가 정말 내려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내가 정말 희생한 적은 있었습니까? 포기와 희생은 영혼의 안경을 쓴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공동묘지 너머의 삶을 바르게 인식한 사람만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때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생과 세상을 넘어 죽음과 무덤을 넘어 그 너머에 있는 본향을 우리는 얼마나 고대하고 또 소망하고 있습니까? 지닌 것이 너무 많아 아직은 아닙니까? 누리는 것이 너무 많아 아직은 아닙니까? 벌려놓은 일들이 너무 많아 아직은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예고도 없이 별안간 찾아오는데 그날을 늦추거나 멈추게 할 제가 늘 지니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본향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을 지닌 사람만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만 언제든 평화롭게 죽음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언제 어디서나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때 기꺼이 희생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보다 더 큰 위로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보다 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체 무엇을 심어왔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각자 다 같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심장의 고동이 멎는 그 순간까지,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그 순간까지, 주어진 소명의 자리에서, 각자 믿음의 경주장에서 매일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기필코 승리하시어 남은 날이, 남은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부부가 아프리카에서 평소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 한 소절을 읽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분처럼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인간을 혹은 인생을 대체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수고해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는데 우리말 성경은 다 똑같이 흙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전을 보면 앞에 흙과 뒤에 흙은 다른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수고해야 될 것이다. 그때의 흙은 아담아인데 그 흙은 우리가 아는 대로 땅에 있는 흙입니다. 그런데 그 뒷구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할 때 흙은 아파르, 티끌, 먼지라는 말입니다. 너는 고작 티끌이다. 너는 고작 먼지니 먼지로 돌아가라.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고 증언하는데 그 흙이 히브리 말로 아파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듯이 진흙을 빚으셔서 곱고 고운 고령토를 빚으셔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티끌을, 먼지를 모으셔서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티끌에 지나지 않습니다. 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티끌, 먼지는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지나 티끌에 이 세상 어떤 사람이 가치를 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미술인들이, 전문 미술인들이 보는 전문 잡지 일루지용이라고 하는 책에 대단한 메시지를 주는 그림이 하나 게재되어 있습니다. 오래전 그 일루지온 판에서 본 건데요. 한 귀부인이 정말 멋진 드레스를 입고 귀걸이를 하고 목걸이를 하고 화장품이 가득 놓여 있는 화장 거울 앞에서 얼굴을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 속에 비친 귀부인은 해골입니다. 대단한 메시지죠. 여러분, 50년 후면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해골인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무리 젊은 분도 80년 정도 지나면 해골이겠죠.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세수하고 화장하지 않았습니까? 뭐 한 겁니까? 미래의 해골 바가지 화장한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아무 가치 없습니다. 내가 대통령직에 있으면 미래의 해골이 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무가치합니다. 티끌, 먼지,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더럽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십시오. 산 속에 가면 바위도 있고 나무도 있습니다. 그들은 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제를 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정화 능력에 의해서 그들은 항상 깨끗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깨끗한 그 심산 계곡 속에 사람을 한 사람 앉혀보십시오.
그 바위 위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사람도 바위나 나무처럼 깨끗해집니까? 아닙니다. 사람만 갈수록 더러워집니다.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는 정말 가난한 빈민촌에 가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빈민촌에 가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니, 선진 문명국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일 아침에 세제를 갖고 세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인간이 더러운 존재라는 것 아닙니까? 어디 육체만 그렇습니까? 이 속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 더럽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하는 행동은 또 얼마나 추악합니까? 역겹습니다. 이태리 신학자 지오반니 빠빈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의 일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 넓고 넓은 천하 상지에서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외양간, 짐승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을까? 우리가 성화를 보면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외양간이 얼마나 거룩하게 그려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 외양간이라고 하는 건 본래 그 짐승의 오물, 특히 예수님이 누워 계시던 구유는 짐승 밥통이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를 아무리 침대가 없다고 해도 짐승 밥통에 짚을 깔고 뉘시겠습니까? 더러운 곳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그 더러운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을까? 지오반니 빠빈이는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자답합니다. 그 외양간만이 이 세상에서 그나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에 가장 깨끗한 곳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잘 차려입고 있으니까 깨끗하고 참 청결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맑고 깨끗한 물을 얼마나 많이 마셨습니까? 그 물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오줌으로 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었습니까?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오물로 다 버렸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생 문방구에서 산 종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종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쓰레기로 다 버렸습니다. 내 몸에 걸쳤던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능마조각으로 버렸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데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이 세상을 더럽히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속까지 더러운 거예요. 하는 짓이 더러운 것입니다. 짐승은 사람들처럼 오물 내뱉고 하지만 속이 더럽지 않습니다. 하는 짓이 더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에 외양간보다 더 깨끗한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깊이 새겨들을 말이죠. 하나님 안 계시면, 하나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인간은 무가치하고 추하기 추한 티끌이요 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욥기 5장 7절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낳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욥기 5장 7절은 인간은 고생을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데 그것은 마치 불꽃이 위로 올라감과 같다. 여러분, 성냥에 불을 붙이든 촛불에 불을 붙이든 회에 불을 붙이든 어떤 불을 붙이든 그 초를 밑으로 방향을 바꾸든 어떻게 하든 붙어있는 불꽃은 반드시 위로 올라가죠. 붙어있는 불꽃이 아래로 내려가는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법칙이거든요. 그 당연한 법칙처럼 모든 인간은 고생하는 것이 당연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해산하는 거, 열 달 동안 뱃속에서 품고 있는 것 말할 것도 없고 해산하는 거, 고생 중에 상고생입니다. 엄마만 고생합니까? 그 태문을 열고 나오는 태아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고생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울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합니다. 결혼해서 평생 자식 키우려고 고생합니다.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고생합니다. 오죽하면 불교에서 인생을 고해라고 그럽니까? 고생받으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그 고생을 누가 알아줍니까? 자식을 다 키우시고 나니까 자식들이 우리 엄마 아빠 고생한 거 다 압니까? 말로는 안다고 하지 모릅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을 봉양하는데 나이 드신 부모님, 시부모님을 자식이 공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부모가 압니까? 모릅니다. 아는 것 같은데 모릅니다. 밖에 나가서 가장이 자존심을 상하고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사표를 열 번 쓸까 말까 망설이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내가 모릅니다. 그 가정을 지키려고 아내가 남모르게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남편이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고생 몰라주시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고생 몰라주시면 그 고생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수고와 고생과 슬픔뿐인 이 인생이 좀 길었으면 좋기라도 하겠는데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출생은 출생과 동시에 죽음을 향한 급행열차 아닙니까? 출생과 동시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보면 말입니다. 그 유도에 한국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갔다. 그런데 상대방 선수와 지금 박빙의 경기를 벌립니다. 그러다가 1점 지금 우세하고 1점 앞섰습니다. 이제 조금만 치면 금메달인데 남은 시간 1분 30초. 아, 정말 깁니다. 그 1분 30초가 24시간처럼 깁니다. 유도는 5분간 하지 않습니까? 그 5분이 그렇게 긴데, 유도는 긴데 인생은 이거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중요한 사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속도는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이 젊으신 분들은 인생이 빠르다 이런 게 참 빨리 이렇게 감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20대든 30대든 자신이 그 유치원 다닐 때 한번 지금 한번 슬쩍 한번 되돌아보셔요. 유치원 다닐 때 이렇게 되돌아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자기가 20대, 30대 돼 있죠. 눈 깜짝깜짝 두세 번 더 하면 80이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면 헛되다는 말을 다섯 번을 반복했습니다. 히브리 말은 문법상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하면 강조형이거든요. 그 두 번만 되풀이하면 강조한 겁니다. 근데 얼마나 강조를 하고 싶으면 다섯 번을 되풀이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더 놀라게 하는 것은 이 인생 허물을 토로한 사람이 평민이 아니고
부귀 영화의 상징인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까? 열왕기서에 의하면 그 솔로몬이 하루에 쓴 양식이 고운 가루 30고르, 굵은 가루 60고르, 하루에 90고르의 밀가루를 썼다는 거예요. 한 고르가 23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90고르라고 하는 것은 14,000개의 빵을 만들 수 있는 밀가루입니다. 거기에다가 매일 소 30마리, 양 100마리, 그 외에 새, 사슴, 노루는 셀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 근위대 방패가 다 금이었습니다. 근위대 방패가 금이니까 솔로몬 치세 시대에 예루살렘의 은금은 돌처럼 흔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처첩이 천명이었습니다. 요즘 재벌도 이렇게는 아마 못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살았으면 정말 인생이 멋지다고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허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을수록, 누리는 것이 많을수록 그런 분들이 느끼는 허무의 골은 더 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남보다 가진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정작 그 많은 것으로 가장 중요한 자신의 늙음과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허무함을 탄식합니다. 인생은 허무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인생의 호흡, 생명은 코끝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가치로울 수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잉태되잖아요. 그 분명히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엄마 태 속에 있는 생명체를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순간에 딱 호흡이 끊어지죠. 아무도 저를 사람이라고 안 부릅니다. 저를 가리켜서 시체라고 부릅니다. 엄마 뱃속에 있어도 사람이 아닙니다. 호흡이 끊어져도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리켜서 사람이라는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탯줄을 끊고 아이가 스스로 호흡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 호흡이 코끝에 머물러 있는 동안이 사람입니다. 이 호흡이 끝나면 시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굉장히 멀리고 거창하게 생각하죠. 죽음이 뭡니까? 제가 지금 코로 숨을 내쉬었는데 더 이상 못 들이키죠. 죽은 겁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하는 겁니다. 호흡이 네 코끝에 달렸다. 그것은 죽음이 네 코끝에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목숨이라 그럽니다. 목에서 숨을 쉰다고 목숨. 성경은 아니다. 코숨이다. 이사야는 코숨이라는 겁니다. 이 코로 못 땡기면 너는 끝난 것이다. 여러분, 인간 대단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코끝에 매달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신 김남조 선생님께서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그분이 연세가 드셔서 지금 밤에 주무시다가 자꾸 산소가 결핍되는 것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노인들이 시골 그 동네 밖 큰 고목 밑에서 그늘 밑에서
친구들하고 장기나 바둑을 두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스르륵 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왜 돌아가셨는지 잘 몰랐는데 지금 당신이 나이가 들고 겪어보니까 알겠더라. 나이가 들어가니까 산소가 결핍되더라. 여기에 산소가 없는 게 아니라 코숨이 막혀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도 주무시다가 이 코숨이 한 번씩 막히면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는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아직까지 우리 나이로 63세밖에 안 됐는데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63세밖에라고 했습니다. 젊은이들 앞에서는 63세나 됐는데 작년에 제 건강이 참 안 좋아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의사 선생님께서 앞으로 몇 년 못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도 산소 결핍증을 느꼈습니다. 공기가 희박하지 않은데 제 코끝에서는 공기가 희박한 겁니다. 자꾸 큰 숨을 들이쉬어도 숨이 가쁜 거예요. 산소가 결핍된 게 아니라 코숨이 막혀가는 겁니다. 죽음이 여기에 매달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거 끊어지면 나는 더 이상 사람 아닙니다. 시체입니다. 아무리 내 아내가 열려라도 아무리 내 자식들이 효자라도 아무리 내 부모님이 나를 눈 속에 넣을 듯이 사랑하셔도 여기서 숨이 끊어지죠. 아유 그래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 오늘 밤에 우리 침대에서 내 옆에서 주무세요. 안 합니다. 그날부로 병원 영안실 냉동고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지금 길을 걷습니다. 분명히 내가 걸어요. 내가 내 의지를 갖고 길을 걸으면 그 길 위에서 내 뜻한 대로 돼야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분명히 내 의지를 갖고 내가 걷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티끌처럼 더럽고 먼지처럼 무가치하고 그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코끝에 죽음을 매달고 그저 죽음을 향해서 신속히 날아가는 존재,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라면 그래도 뭔가 좀 천년만년 살 수 있다면 뭔가 좀 자기 뜻을 이루면서 천년만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진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인생을 오래 사신 분일수록 자기가 계획한 것은 다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게 인생이거든요. 이것이 인생인 것을 안다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이렇게 무가치한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자기를 맡겨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앞에 주신 그 도를, 그 길을 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을 내다보면서 내가 매일 하루하루 대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그 날이 다가왔을 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났는가? 그날을 어떻게 맞았는가? 우리 몇 사람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창세기 25장 7절에서 10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그날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다른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준비해 두었던 막벨라 굴에 자기 스스로 자기 시신을 안치하게 하는 것으로 자신의 유언을 대신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죽었습니다. 창세기 35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어디에 장사했는가? 야곱이 죽을 갈 때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그들은 아들들이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이 죽을 때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제 내가 죽으면 나를 내 조부 아브라함, 내 조모 사라,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삭과 또 우리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먼저 간 내 아내 레아, 그들이 장사 지낸 바 된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 지내라. 이것이 유언입니다. 그날이 왔을 때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막벨라 굴이 뭔가? 창세기 23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그 막벨라 굴은 헤브론 마므레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지 않습니까? 그때 조카 롯도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같이 한 곳에 있다 보니까 양 집안의 그 짐승 가축대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머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기에게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행사하게 했습니다. 로사, 이제 우리가 함께 살 수 없으니까 우리 분가하자.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를 가지고,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내가 좌를 가질게. 그랬더니 롯이 동서남북을 이렇게 바라보더니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에덴 동산처럼 멋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소돔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자기 기득권까지도 포기하고 롯을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네 눈길이 닿는 곳 내가 땅 다 줄게. 네가 종으로 행으로 다녀라. 네 발길이 닿는 곳 땅 너한테 다 줄게. 하나님께서 백지 수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같으면 당대에 제일 좋은 망원경을 하나 사서, 왜냐하면 내 눈길이 닿는 땅 다 주니까 1m라도 더 멀리 봐야죠. 하나님께서 내 발길이 닿는 땅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토스토예프스키의, 아 톨스토이인가요? 그 저 인간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 글 아시죠? 자기 발길이 닿는 데까지 땅을 준다고 했더니 해가 질 때까지
한 사람이 한 평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더 멀리 갔다가 아 이제 해가 지려고 하니까 돌아가야 되겠다 급히 되돌아오다가 꼬린 지점에 다 돼서 심장마비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가진 땅은 고작 자기 관이 들어가는 반평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톨스토이의 작품들을 보면 불경에 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가 불경에도 있습니다. 불경에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끝부분이 달라요. 이 불경에 있는 사람은 뛰어갔다가 와서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 사람도 죽는 건 똑같은데 죽는 순간에 자기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집니다. 저기까지 이러면 저기까지 자기 땅 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도 관 묻히는 반평만 가졌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인간이잖아요. 뛰어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이 어떻게 끝나는가? 그 하나님께서 백지 수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수풀가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말은 지명이기도 하지만 히브리 말로 보통명사입니다. 교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교제의 자리. 마므레라고 하는 것은 뜨겁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중심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헤브론 그 한가운데에 막벨라 굴 거기에 자기 아내를 묻었고 아브라함 자기도 거기 들어갔고 이삭과 리브가도 들어갔고 야곱도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바로 헤브론 마므레 막벨라 굴에 들어가면서 자기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사랑하는 자식들아 너희들 일평생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라. 세상에서 땅을 많이 얻는 건 중요하지 않다. 다 놓고 가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다. 그들이 헤브론 막벨라 굴에 들어가는 것으로 자기의 유언을 대신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바로 헤브론에서 왕이 되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바로 거기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요셉에게 그날이 왔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11번째 아들 아닙니까? 근데 형들보다 요셉이 먼저 죽었습니다. 형들에게 그날이 먼저 온 겁니다. 여러분 그날은 순서가 없습니다. 태어나는 날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먼저 태어나시고 아버지 태어나시고 아들 태어나고 손자가 태어나는데 갈 때는 손자가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11번째 동생이 먼저 떠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남긴 유언이 형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 후손들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날에 내 해골을 꼭 메고 가거라.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애굽의 바로왕 다음에 최고의 권력자고 최고의 재산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는지 다 알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들은 반드시 가야 되는데 그냥 가나안 땅으로만 가라.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 형제, 자매, 자손들이 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죽음을 가나안 땅을 향한 이정표로 삼습니다. 내가 국무총리로 살았으니까 내 무덤을 이만큼 크게 하고 비석을 크게 세워라.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팔레스타인의 관습대로 동굴에 넣었다가 내 시체가 다 썩고 나면 내 해골을 너희들 한가운데 두었다가 언제든지 가나안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날이 오면 내 해골을 들고 가나안으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가나안을 목적으로 삼는 삶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언을 받은 후손들이 그 요셉의 해골을 볼 때마다 가나안을 마음속에 되새기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비록 이국 땅 이집트에서 살았을 망정 그 중심은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이 왔을 때 즉각 그런 유언을 남기고 자기의 죽음 자체를 가나안을 향한 메시지로 남기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보면 출애굽이 시작되었을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올 때 바로 요셉이 유언한 대로 그 해골을 들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을 어떤 이정표로 삼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유언이 없어도 여러분의 죽음은 자식들에게 큰 메시지로 남겨집니다. 부모가 이 세상에서 평생 하는 말보다 부모의 죽음 그 자체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요셉처럼 긍정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고 반면 교사로서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그래 장례식을 치르면서 난 아버지처럼 절대 안 살아야지. 나는 절대로 어머니 같은 어머니는 안 될 거야. 그런 메시지를 남기시렵니까? 나도 아버지가 간 저 길 가야지. 우리 어머니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메시지를 남기시렵니까? 후자가 되시려면 그날이 왔을 때 요셉처럼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내 죽음을 가나안을 향한 이정표로 삼으시려면 평소에 가나안을 목적으로 삼는 중심의 삶을 살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날이 왔을 때 어떤 유언을 남겼는가?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 동편의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자체가 온통 모세의 유언입니다. 신명기를 영어로 듀트라나미라 그러잖아요. 듀트라나미. 그걸 한자로 신명기 이렇게 합니다. 그 신자라는 게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그 명이 명령. 영어로 듀트라나미도 듀트로 두 번째 노미 노모스 계명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했는데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는 거로 자기의 유언을 대신했습니다. 그 신명기 전체 내용의 그 핵심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짧게 한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자기에게 다가온 그날을 내다보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그 말을 그처럼 간절한 심정으로 말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40년 동안 초지일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날이 왔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놓고 여기에 이 땅에 우상들이 득실거리는데 그 우상들 가운데에 정말 너희를 위하는 신들이 있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면 그 신 너희들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 내 집은 뭡니까? 내 처, 내 자식, 내 후손, 내 피붙이는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이게 대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내 가족은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는 내 가족의 신앙에 대한 자부심을 공포하는 것이지만 그날 그 자리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됩니까? 여보, 아들들아, 딸들아, 손자들아, 내가 없어도 하나님만 믿으라. 당부하는 겁니다. 모세의 이 당부가 생명력을 지녔다면 그 가족들의 가슴에 새겨지는 호소력을 지녔다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내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그 자신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유언의 무게는 그가 살아온 삶과 직결됩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를 지닐 수도 있고 새털처럼 가벼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유언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다윗은 자기에게 그날이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은 애비만 가는 길이 아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다. 무슨 뜻입니까? 아들아, 네도 이 길 간다. 너도 언젠가는 이 길 간다. 의식하면서 살아라.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우리말로만 보면 대장부가 되라. 아버지가 전장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위대한 장군이었듯이 너도 대장군이 되라 이런 말처럼 들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말로 이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쉬라고 하는 것은 남자라는 말인데 남성성을 강조하기 위한 단어가 아닙니다. 남성성을 강조하는 남자라는 단어는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쉬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으로서의 남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주석을 가하자면 지금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왜요? 애비인 내가 다윗이 사람다움을 상실했을 때
한순간에 남의 여자를 범하는 짐승이 됐거든요. 남의 여자만 범했습니까? 그 남편 죽였잖아요. 짐승보다 못된 짓을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수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되면 좋은 부모가 됩니다. 사람이 되면 좋은 자식이 됩니다. 사람이 되면 좋은 목사, 좋은 장로, 좋은 대통령, 좋은 선생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는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출세하는 뭔가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다움을 상실할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흉측스러운 흉기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힘써 사람이 되거라. 여기서 되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존재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으로만 존재하거라.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라.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거든요. 다윗이 인생을 다 살아놓고 보니까 그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살았을 때 자기 생이 샛별처럼 빛났고 그 인생 사용 설명서를 무시했을 때 자기 인생은 암흑기였거든요. 모든 제품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고가품의 제품을 구입했을수록 사용 설명서를 더 숙지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쓰지 않으면 이 제품 망치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 그 어떤 고가품보다 더 귀한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제품을 사용하면서 인생 사용 설명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망가집니다. 자기 인생만 망가집니까? 부부가 함께 망가지지 않습니까? 자식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사회가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너는 살아라. 마지막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 됩니까? 아들아,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너는 배가 망신한다. 폐가 망신한다. 자기의 피 맺힌 경험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한순간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남의 아내를 데리다가 통관하고 알리바이를 없애기 위해서 그 남편까지 죽이지 않습니까?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의 장남 암논이 자기의 딸 암논에게는 이복누이죠?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불러다가 강간하지 않았습니까? 왜?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거 본대로 했거든요. 그 다말의 오라비가 누굽니까? 압살롬이잖아. 장남이 자기 친여동생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자기 눈으로 봤거든요. 이를 갈다가 압살롬이 암논 척살해서 죽여버리잖아. 다윗이 인생 사용 설명서를 한순간 무시했을 때 그 인생은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그 말 하는 겁니다. 아들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네 형통하다. 바꾸어 말하면 네 이거 무시하면 네 일평생은 배가 망신한다.
솔로몬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그러니까 전도서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러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타락했었는지 아시죠? 처첩을 1,000명이나 두었을 뿐만 아니라 심혈을 기울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그 맞은편에 우상 산당 짓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전도서가 없으면 솔로몬이 구원 못 받았다고 단언할 수도 있죠. 전도서야말로 솔로몬의 회개서입니다. 그 회개서 제일 마지막 구절 마지막 유언이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했을 때 내가 타락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았을 때 내 인생의 한 부분이 송두리째 망가졌다.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솔로몬의 유언입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말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앞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고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불의한 자, 세속주의자, 그들의 유혹에 빠져서 구센돼서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왜 그렇습니까?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같이 미술관에 들어가도 그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림이 더 보입니다. 같이 음악회에 가도 음악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귀에 음악이 더 들립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되는가? 주님을 아는 만큼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보이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내 삶을 주님에게 의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내 손발을 그분의 손발로 내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정언은 이렇게 끝납니다.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영광이 너한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있다. 헛된 영광 구하지 마라. 세상 영광 구하지 마라. 영광은 그분에게만 있으므로 그분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쫓으면 그분의 영광이 너의 영원한 영광이 된다. 이것이 베드로가 이 땅에 남기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제사를 드릴 때 가령 피라든가 포도주라든가 이렇게 액체를 하나님 제단에 이렇게 붓는 거 있잖아요. 이걸 전제 부월전, 부월관, 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액체를 쭉 부으면 액체가 다 쏟아지면 텅 비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살 날이 모래시계처럼 쭉 다 떨어져서 이제 전제처럼 나의 시간이 다 끝났다. 아까 다윗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게 되었다. 바울도 전제와 같이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 이거 뭘 의미합니까? 그날을 늘 준비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참 중요한 말들입니다.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의 달려갈 길이 뭡니까? 주님께서 그를 당신의 택한 그릇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그릇, 도구로, 인스트루먼트로 일평생 가야 될 길에 자기를 던졌습니다. 그 길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게 제일 앞에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 싸우는 이전 투구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싸움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진리 때문에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싸움이었겠습니까? 첫째는 바울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허물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에게 완성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그분의 은혜 속에서만 나를 이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할 때 싸움은 외부와의 싸움입니다.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외적 도전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그분의 의를 힘입어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사람들은 의인이 멀리 있을 때만 박수를 칩니다. 어떤 의인이 있죠? 참 의로운 삶을 살죠. 그분이 멀리 있으면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박수칩니다. 그 의인이 내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죠. 사람들은 찌릅니다. 그 의인 때문에 내가 불편하거든요. 청렴한 공무원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 청렴한 공무원을 백성들이 다 박수치죠. 그 청렴한 공무원이 내가 장사하는 내 시장터에 왔다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가 매일매일 내 매상을 확인하고 내 매상에 대해서 매일 미국 법이 정한 세금을 부과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 찌릅니다. 내 쫓아냅니다. 우리가 그날이 왔을 때 하나님의 샘하심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처럼 주님, 선한 싸움 다 싸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찌름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고독하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이겨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생명과 감화력에 의해서 결국은 세상이 새로워져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제 내가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 그 상급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그 길을 쫓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도 그 주님의 샘하심, 그 상주심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남기는 유언입니다. 자, 그러면 종합을 해서 결론을 맺어보십시다. 인간 그 자체로는 참 무의미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더러운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은 허무한 겁니다. 인생은 인간들은 죽음을 코끝에 달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 그 자체로는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걸어갈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그들이 이 세상에 마지막 날이 왔을 때에 얼마나 아름답게 이 세상을 떠나면서 믿음의 이정표로 세워질 수 있는지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눈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그날이 임하기 전에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도 위에서 우리의 그날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준비하는 삶은 충분히 깁니다. 인생은 순식간에 날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불과 3년 사역하시지 않았습니까? 결코 긴 세월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3년 세월이 지금도 세상을 뒤바꾸고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3년도 못 사는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것은 17세기 스피노자 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피노자보다 백수십 년을 앞서서 살았던 마르틴 루터의 말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교황으로부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내일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심을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오늘이라도 내가 사과나무 한 그루 심어 놓으면 우리는 영원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영원하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심은 그 진리의 씨앗은 영원 속에서 반드시 열매가 맺혀집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나를 주님 앞에서 바로 세우고 바른 믿음의 이정표로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내 삶의 흔적은 사랑하는 내 자식들의 피 속에서 DNA 속에서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영원한 열매로 거두어집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날을 대비하는 사람들의 삶은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세 보십시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했죠. 참 40년 동안 허송세월한 것 같죠. 그러나
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제왕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의 삶을 살다가 그 미디안 광야에 떨어져서 그 별 볼 일 없는 양치기 삶을 살면서 뭘 깨달았습니까? 게르솜, 아 인생은 나그네구나. 이 세상은 내 본향이 될 수 없구나. 첫째 아들 이름이죠. 모든 부모가 자기 아들 이름을 짓는 것은 부모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둘째 아들 이름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40년 동안은 결국 허송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 40년 동안이야말로 모세가 더 이상 자기의 능력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자기를 묶어드리는 영성의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영성을 닦은 그 기간만 따진다면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던 것은 허송세월 한 것 같지요? 아닙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무슨 직위로 살았습니까? 왕자 아닙니까? 왕궁에서 왕자로 살면서 제왕 교육 받지 않았습니까?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왕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오경. 그가 만약에 이집트 왕궁 출신이 아니었더라면 그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마스쿠스에서 분명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바울은 고향 다소에서 무려 13년을 집거해야 했거든요. 어떤 사인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고향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어느 날 청혼의 꿈을 품고 고향을 떠났던 바울이 젊은 나이에 되돌아와서 13년 동안 고향에서 아무 할 일 없이 있는다면 동네 사람들이 보면 저 실패한 사람이죠. 그 견뎌냈습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반대하는 사람을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잡아서 연행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 있던 그 열혈 청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혈기를 다 빼고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시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시면 저리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조련되었습니다. 제가 첫날 저녁에 두바이 한인교회 신철범 목사님이라는 분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뇌성마비 아이가 되어서 이력서를 내는 교회마다 써주지는 아니하고 그래서 그 부인이 정말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새신자반이라는 책을 한 권 보고 위로를 얻고 저자인 저한테 편지를 하나 써 보내었습니다. 그 편지로 인해서 오늘날 두바이 교회가 세워지고 두바이 교회가 이슬람 선교의 천병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뇌성마비 아들을 맡기시고 그들로 하여금 고통의 터널을 지나게 하신 것이 무엇 의미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고통의 터널을 지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은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삶이 신비입니다. 모든 삶이 신비입니다. 신비로 막쳐갑니다. 요셉이 종살이 하다가 옥살이 하는데 왜 그 옥에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옵니까? 왜 그 사람들이 꿈을 꿉니까? 그런데 왜 또 요셉이 해몽해준 대로 됩니까?
종살이 옥살이는 참 괴로웠지만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종살이 옥살이 그 자체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신철범 목사님 그 부인이 저한테 새신자반을 읽고 고맙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새신자반은 그냥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94년도에 주님의 교회에서 안식년을 가지면서 새신자반을 쓰리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안식년을 하고 집에 있다가는 소문이 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시는지 목회를 할 때보다 더 바빠요. 그래서 안식년을 시작할 때 그 새신자반 그 첫 머리말은 쓰기 시작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 계시는 제일교포 한 분이 저를 일본에 있는 학군에 어디 산속에 방을 하나 빌려서 2주 동안 여기서 책을 쓰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산속에 가서 가고 오는 날 빼고 2주 동안에 나머지 날 동안 치는데 하루에 3시간씩만 잠을 자고 쓴 책이 그 책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 저한테 그 방을 주지 않았으면 새신자반 책은 없습니다. 아니, 술독에 빠져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제게 제 처가 참된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주지 않았으면 새신자반 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처가 자살을 생각하면서까지도 이 방탕한 남편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사랑할 때 그때 한참 수년 후에 그 뇌성마비 아들을 낳을 그 부부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 계시는 어떤 한 교우님이 제게 방을 하나 내주시고 여기서 책을 쓰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를 위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부부들은 단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몇 년 전부터 자기들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 지구 반대편에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격동시키시고 계십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제 처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이름으로 된 집, 명의로 된 집을 갖지 말고 돈을 모으는 통장을 갖지 말자. 그래서 이제 평생 돈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말자. 왜냐하면 제가 사업을 하면서 돈의 노예로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아내하고 합의를 했는데 아내가 한 가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그 달이 마침 몇 년 동안 적금을 넣은 걸 찾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금 찾는 것을 포함하느냐, 요것부터 하느냐, 아니면 이건 옛날 거니까 이건 우리 쓰고 이제 내일부터 할 거냐.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이거 그냥 우리 결심한 김에 이것부터 시작합시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신학교에 보내어서 그 등록금을 내지 못한 신학생들 등록금을 내주십시오 하고 보냈습니다. 저는 어느 학생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 그 학기에 등록금을 받았던 몇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네들의 등록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으로 하여금 그들이 신대원에 입학하기도 전에 적금 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등록할 때에 등록금이 없어서 학업이 중단되게 되었을 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아내가 적금 들었던 그 돈으로 하여금 학업을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면 내 주머니가 비어 있어도 내 배가 줄여도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다는 것 자체부터 내 삶은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이 신비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부터 우리의 삶은 내적 힘을 가집니다.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날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우리의 삶 자체가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가 됩니다. 한 말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시인이자 철학가인 폴 발레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대가 용기를 다해서 생각한 대로 살지 아니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그대가 용기를 다해서 생각한 대로 살지 아니하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이다. 장녀는 장녀식으로 생각합니다. 사기꾼은 사기꾼식으로 생각합니다. 도둑은 도둑식으로 생각합니다. 다 자기 명분이 있습니다. 다 합리화시킵니다.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날이 오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용기를 내어서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그때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 시대를 밝히는 진리의 횃불이 될 것이요,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워싱턴 한인교회는 100년을 내다보는 진리의 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저문 만큼 우리 그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주님, 그날이 오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주님, 보아야 할 사람 지금 보게 해 주십시오. 그날이 오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말을 지금 하게 해 주십시오. 그날이 오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사회인으로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날이 오면 울면서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지도 모릅니다. 땅을 치고 통곡할지도 모릅니다. 주님, 지금부터 그날을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샘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그제서야 놀라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 지금부터 주님께서 주신 그 도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시고 달려가야 될 길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떠나가는 그날 우리의 그 모습이 이 세상에 남겨지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흔적이 이 세상에 남기는 가장 멋진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워싱턴 한인교회가 이 시대를 밝히는 진리의 전이 되게 하시고 이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바로 오늘 밤이 그 귀한 삶의 계기가 새롭게
황립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